안녕하세요. 화학 미스터리의 과학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실험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죠. 또 화학에서도 우리가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무대에서 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불을 주제로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강연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저 불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양초에 불을 켤 텐데요. 불을 켜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막대만으로도 불을 켤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긴 한데 화학에서의 모든 반응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격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응은 설탕을 이용한 반응이고요. 그 안에 산화제인 염소산 칼륨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황산과 반응시키게 되면 큰 열을 발생시키면서 지금같이 불이 붙었습니다. 나머지 초도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연결된 과정은 후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불이 켜져 있고요. 나머지 네 개를 불을 켤 텐데 나머지는 제가 손으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손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불을 붙여서 손끝에서 받을 수 있는 열이 전달되는 것보다 제가 더 빨리 움직였을 뿐이고 그 다음에 손에 알코올을 살짝 묻혔기 때문에 알코올이 연소되는 동안에 실제로 증발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본다면 지금 불꽃색을 조금 연출했습니다. 불꽃 반응을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불꽃 반응의 색깔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는 다 붉게만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응에서는 불꽃의 색이 조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알코올에는 이 염들이 잘 녹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특성의 금속 염을 녹여서 지금 불꽃 반응 색을 보여주는 거고요.
고등학교에서 금속 반응, 금속의 불꽃 반응 실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꽃 색을 보는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 눈으로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좀 이런 정도 형태로 좀 바꾸면 불꽃 반응색을 좀 잘 볼 수 있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손끝에서 우리 불이 타고 있으면 많이 놀랄 수 있지만 아시는 대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물을 묻혀놨기 때문에 살짝 이 표면은 젖어진 상태고 끝에 알코올은 타는 동안에 제 손을 덮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뜨겁긴 할 것 같은데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이 시작됨에 있어서 우리가 첫 강연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걸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만 알리는 그런 준비로 해봤습니다. 오늘 강연의 첫 주제에 오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큰 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준비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불을 붙였을 때 보여준 것은 니트로셀룰로즈였죠. 자, 니트로셀룰로즈는 지금 보아 같은 솜 같은 경우인데요. 셀룰로즈가 연소가 잘 될 수 있는 물질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불이 붙겠죠. 그러나 상당히 조직이 밀접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엉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트로셀룰로즈의 경우는 이렇게 연소라는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죠. 이미 산소를 많이 붙여놓은 상태, 니트로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연소되는 과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니트로셀룰로즈가 어떻게 반응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놓칠 수도 있으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셀룰로즈 안에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있을 수 있도록 니트로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반응을 일으키게 된 거죠. 저도 옆에서 봤는데요. 아주 놀라운 실험을 해주신 우리 전석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 가을 카오스 강연 화학의 미스터리 케미스트리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화학부 신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진행자 즉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재단에서 저보고 이제 모더레이트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너무 빨리 예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예스를 해서 상당히 놀라셨는데 사실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강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과학에 대한 대중 강연이 사실 요새 많아지고 특히 카오스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요새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 앉아 계신 정화원 교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그 물리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학 쪽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강연을 기획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실까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실험에서도 보셨듯이 화학이 다루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그 미스터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그 화학이 보여주는 그러한 오묘한 미스터리가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걸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설레는데요. 사실 제가 화학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느껴진 적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러니까 저를 쳐다봐 주시는 것이 오랜만에 정말 화학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이제 그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희로서는 상당히 그 인커리징한 그러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 현장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 공식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좀 더 남아서 저희들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보실 것이나 저희랑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오스 강연에서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그 2부 패널 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 강연을 하고 2부 패널 토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2부 패널 토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패널 토이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2부 패널 토이에서는 저와 그러니까 메인 강연자 분과 저 그리고 또 한 분 중앙대학교의 성재은 교수님께서 같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재은 교수님도 화학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재밌는지는 이따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패널 토이에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목 자체는 어떤 무시무시한 확률, 뭐 오생명 이런 주제인데 이게 어떤 주제인지는 이따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세 명이 굉장히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강연 주제하고도 맞는 그러한 방식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 패널 토의에서도 같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강연자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이번 화학 미스터리 케미스터리를 전체를 기획해 주시고 카오스재단의 과학위원장이신 우리 김성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학교에서는 안녕하세요. 같은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잘 못 뵀는데 여기 와서 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체 이 화학 시리즈를 기획을 하시고 제목도 아주 굉장히 멋있는 제목인데 케미스트리라는 제목까지 지으셨는데 이걸 기획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는데 화학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도 연어 과학과 비슷할 정도로 멋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번 학기에는 화학을 좀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획했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잠깐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새 날씨가 좀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좀 감기가 드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신데 한 시간 강연을 마치실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준비는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탕이랑 여러 가지를 준비해오셔서 이따가 뭐 마무리는 잘 하실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딱 한 가지를 가져가실 게 어떤 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한 가지를 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준비했으니까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뭐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이제 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근 교수님의 강연 에너지와 엔트로피 세상은 무엇으로 굴러갈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하신 신성민 교수님하고 제가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도 됩니다. 서울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는 휴강입니다. 근데 카오스는 휴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 때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목이 좀 아프기 시작하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여기 오실 300명 회원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수많은 분들한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오는 길에 학교를 오지 않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기를 하늘이 두 쪽이나도 저 오늘 강의는 해야 되니까 저 목소리 목에서 목소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크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러더니 주사도 먹었고요. 약도 먹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 시간 정도 되니까 말이 조금은 나오는 상태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스테로이드 덕분이고 화학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초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학도 과학의 여느 분야와 비슷하게 굉장히 깊이 있고 재미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 일반인들 이해를 돕게끔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과학 5형제가 있습니다. 과학 5형제 이미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순전히 겉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시는 분들 개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미지를 차용하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은 어떤 분이냐? 5형제 중에서 수학은 아마 이런 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조각 같은 그 기하학적으로 아주 완벽한 뭐 이런 느낌이죠. 물리학은 뭐 말해서 뭐 합니까?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뭐 모든 걸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면에서 다재다능하고 과학으로 따지자면 모든 원리는 물리학에서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학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분이죠. 거기에 비하면 생명과학은 이 형들보다는 조금 역사가 학문적인 역사는 조금 덜 됐지만 모름지기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그래, 아 그렇죠. 미래는 네 거다. 너 다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아주 굉장히 멋진 학문이죠. 지구과학은 어떨까요? 이 세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구과학은 우리한테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마치 막내 동생 같이 엄마 아빠 옆에서 맨날 엄마 아빠 즐겁게 해드리고 심부름도 도맡아 하는 그런 다재다능한 그 동생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 비하면 화학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화학도 이분들만큼 멋지고 굉장히 좋은 분이고 능력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무서워하세요. 심지어 화학이 무섭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이미지를 제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이렇지 않나 하고 제가 약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다섯 사람이 다 나름대로 멋진 부분이 있고 자기가 굉장히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지만 화학은 우리 화학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지만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과학 강연 시리즈를 만들면서 화학을 케미스트리라고 하면서 사실은 화학의 명예 회복이라고 걸었어요. 많은 화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중심 과학이라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중한테는 잊혀진 과학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학 강연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한테 화학의 스토리도 얘기하고 화학은 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지만 트라이 해야지만 되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숨어있는 미스터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개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1강은 오늘 제가 드리는 강연인데 에너지와 엔트로피, 세상은 무엇으로 굴러갈까? 그러니까 식물이 묘목에서 출발해서 큰 나무가 됐다가 쇠잔하게 되는 이 과정, 이 모든 것에서 에너지 변화와 엔탈피, 엔트로피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런 한번 살펴보자, 뭐 그런 것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자료 화면도 나왔지만 2강은 양자화학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영민 교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양자화학의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3강은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거의 그 고분자 화학의 대가이면서도 화학의 모든 뒷얘기를 다 알고 계시는 김경택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화학사에 숨어있는 모든 뒷얘기를 다 아마 대방출하실 것 같아요. 정택동 교수께서는 그 전기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실 텐데 전자와 양성자의 거동, 전기화학에 대해서 얘기하실 텐데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미래까지 아마 다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육강을 맡으실 윤한수 교수는 분자운동과 화학반응, 아까 잠깐 보셨지만 나대는 화학에 관한 얘기를 하실 거고요. 육강은 일본 리켄에 있는 이화학연구소의 종신 전임연구원 김유수 교수를 모셔서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를 보는 눈으로 보는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을 다루게 될 겁니다. 7강은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화학계의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별명을 붙인 서울대 이동환 교수께서 공학의 미학, 빌공짜 공학의 미학을 얘기하실 거고요. 8강에서 고려대학교 이광열 교수께서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작은 세계, 나노에 관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9강은 석차옥 교수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물 하나 쓰지 않고 비커 하나 건드리지 않고 화학을 얼마나 멋지게, 그것도 화학 중에서도 단백질이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문제를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법칙을 찾아서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10강은 화학공학자인데 사실은 정말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입니다. 이번 학기 어쩌면 가장 재미있는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맛과 냄새, 이것의 정체에 대해서 박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한 학기 강연 소개는 제가 첫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연 시리즈를 기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카오스 1강으로서 에너지와 엔트로피,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들인데 뭐 이름도 좀 비슷하고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맨날 이런 걸 아마 진행하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얘네들이 뭘 하는 것일까, 세상은 진짜로 과연 얘네들로 위해서 굴러가는 걸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화학이라는 사실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물질도 물질이 무엇을 다루냐가 중요한데 첫째는 물질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겼냐에 의해서 그 기능이 결정이 때문에 되기 때문에 많은 건축공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건물의 구조는 기능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서 그것이 수행할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림으로 멋지게 구조를 만들어놔도 만들 수 없으면 소용이 없죠.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분자는 텍솔이라는 분자인데요. 텍솔은 캘리포니아 연안에 가면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껍질을 벗겨서 추출해서 만드는 추출해내는 분자였어요. 처음에 이 텍솔이 발견됐을 때는 우리 인간이 합성을 하지 못하고 자연산, 옛날에 우리 한약 다리듯이 주목 껍질을 캐내가지고 그걸 추출해서 써먹곤 했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텍솔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같은 데다 적용을 하게 되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에는 거의 100% 완치율을 보이는 기적의 약물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텍솔을 만들어내는 캘리포니아산 주목이라는 나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가장 늦게 생장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갖다가 낫게 하기 위해서 주목 6그루를 해쳐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의 환경 파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애꿎은 주목을 건드리지 않고 주목이 우리에게 단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합성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학의 진가는 그런 겁니다. 모범 답안을 알면 모범 답안을 첫째 개량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갖다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합성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화학자들은 거의 건축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만들 때 기둥하고 석가래하고 벽돌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잖아요. 유기화학자는 그런 건축가로서 이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가는데 희열을 느끼는 분자 건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레고, 뭐 몇 개 안 되는 빌딩 블록이지만 이걸 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서 마치 텍솔이 암을 공격하듯이 공격용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그 화학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화학이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화학 교과서를 보면 재미가 엄청나게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화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와서 또 평생 이 화학을 하게 될 거라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화학이 재미없었을까 했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물 하면은 H2O 하면은 제 어린 마음에는 그냥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 묶어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고 이렇게 절대로 만들 수가 없고 꼭 분자로서만 해야 된다.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화학은 분자과학이더라고요. 대부분의 화학 물질들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분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이용해서 만들지 원자를 이용해서 만들지는 않더라. 그걸 제가 13살 학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굉장히 재미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얘 두 개하고 얘 하나를 가지고 오면 얘 두 개가 만들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진짜 드물게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화학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고요. 무수히 많은 수소하고 무수히 많은 산소 간에 무수히 많은 충돌을 통해서 쟤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는 한 개, 두 개, 세 개의 분자를 생각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걸 다뤄야 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에 사실은 그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입자들을 다뤄야 되는 통계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머릿속에서 한두 개 다루다가 실질적으로 화학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무수히 많은 입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인식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이 무수히란 단어가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가 하나 있는데 코바디스라고 그 노벨 문학상 그 소설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피터 유스티노프라는 아주 유명한 그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배우가 네로 황제로 나오는데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부하들을 시켜서 로마에 불을 지르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시상을 돋구어서 음악을 작곡을 하는 좀 약간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그게 나오는데 그때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하보고 눈물 단지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 단지를 가져서 눈물 한 방울을 담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집에 돌아가서 네로의 눈물 한 방울에 담겨져 있는 물 분자가 몇 개인지를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눈물 한 방울이 약 0.05ml이니까 그리고 물은 1ml 1g인 밀도가 1이고 물 1몰 18g은 아보가드로 겠으니까 약 10의 22승계예요. 그럼 좋다. 저렇게 많으니까 난 도저히 저 숫자가 너무 커서 내가 세지를 못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세보자.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70억 명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초에 5개씩 세면 얼마나 걸릴까? 70억 인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1초에 5개씩 세면 1년에 이만큼 셀 수 있습니다. 그럼 눈물 한 방울에 안 있는 거 다 세려면 약 2만 7천 년이 걸려요. 오늘 여러분들 저녁 식사하시면서 물 한 컵 아마 마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 컵 안에 들어가 있는 물 분자를 다 세려고 그러면 모든 지구인이 모여가지고 주라기 때부터 세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분자는 작고 그 수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가 다룰 열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열역학도 결국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요동을 치고 걔네들이 반응을 하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고 그 열역학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강의도 듣고 필기도 하시고 사고도 하는 이 모든 몸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다 그걸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에너지는 모든 변화의 동일이다. 이 변화는 꼭 화학적인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물리적인 상태가 됐건 화학적인 상태가 됐건 그런 것이 일어나게끔 하는 동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죠. 반응이 있어요.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로 바뀌는데 이 반응물의 생성물로 바뀔 때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으면 굳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네들끼리 반응을 하면 밖으로 에너지가 나오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너지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화학 반응에는
이렇게 반응이 가는 게 아니라 꼭 그들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이렇게 둘 사이를 갈라놓고 너는 너대로 비교적 행복하게 살아라, 너도 너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단 특정한 조건이 되면 한 놈이 다른 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정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가운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안정하다 하더라도 절로 넘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여기다가 열을 가해주고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 거의 모든 화학 반응들은, 그리고 모든 우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생명과학적인 생물체의 변화도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문용어로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의 사촌도 아니고 에너지의 형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거의 같은데 에너지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대기압 상태 하에서 에너지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압이 일정할 때,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 그 에너지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거는 뭐 엔탈피는 아니지만 에너지의 자발적인 변화 방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근데 같은 이유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은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게 뭐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제 올라가 있는 애는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떨어진다. 잠재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는 분자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쓰지 않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면 나는 이걸 써가지고 밖으로 에너지를 확 내버리겠어 하는 건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엔탈피라는 것은 이렇게 잠재적인 에너지, 어디 쌓여있는 에너지, 화학의 경우 화학 결합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고, 그걸 여한 자극을 줘서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든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엔탈피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결합 에너지를 제가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주위에서 많이 보시는 겁니다. 이 분자는 에탄올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에틸 알코올, 에탄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술을 드시면 술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그 요인이죠. 에틸 알코올 이렇게 생겼어요. 에틸 알코올을 가져다가 우리 어릴 때 알코올 램프 써보셨죠? 그러니까 알코올 램프에서처럼 산소를 가지고 에틸 알코올을 연소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에틸 알코올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만들어냅니다. 에틸 알코올이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산소하고 다 반응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소진이 되면 이산화탄소 두 개와 물 세 개를 에틸 알코올 하나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아까 그 모델에다 적용해보면 이 두 개를 합친 에너지는 이 정도 있고 이 두 개를 합친 에너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정한 물질들이에요. CO2는 무지무지하게 안정한 물질이고 물도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탄화수소를 연소해서 마지막 남는 최종 산물은 주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럼 불안정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인 것이 항상 거기에는 숨어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에 비해서 안정하냐, 뭐에 비해서 불안정하냐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얘가 불안정하냐 그러면 저는 불안정하다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불안정하면 에틸 알코올이 변하게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맥주 가만히 내버려둬도 맥주가 싱거워지긴 하지만 거품이 날아가서 그 알코올 성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나중에 기화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변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불안정하지 않아요. 근데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거는 얘네들에 비해서 불안정하다 이게 되겠죠. 얘네들은 상당히 안정한 물질인데 뭐에 대해서 안정하냐면 이걸 다 가위로 잘랐을 때 다 원자 상태로 갈랐을 때 에너지는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얘를 다 가위로 잘라서 다 원자 상태로 만들면 자르는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올라가서 위에 있을 거고 그놈들을 다 조합해서 얘네들을 만들면 이렇게 안정하게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자들로 다 있던 놈들을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다른 조합의 결과 다른 에너지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상대적인 에너지가 덜 안정, 더 안정이 있는 거지. 다 떨어진 거에 비하면 훨씬 안정한 상태들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이 반응의 결과 이걸 다 조합해서 서로 더하기 빼기 하고 나면 에탄올 하나가 완전히 연소되면 약 327칼로리가 나와요. 몰당. 알코올 그램 수로 따지면 약 7칼로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나 오늘 200칼로리 음식 먹었어 하는 거 그때 7칼로리가 나와요. 그램당. 자, 그러면 맥주 500ml 있어요. 맥주 500ml는 대개 그 밀도가 한 0.8 정도 되니까 400g 정도 되고 400g 안에 5%가 알코올이니까 약 20g 정도 들어있어요. 20g이면 약 140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오늘 끝나시고 맥주 드시려고 그랬다가 기분 나빠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이 맥주는 이 완전 연소가 돼서 이렇게 가진 않고 알데하이드 정도 가서 다른 물질을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도 길게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얘기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는 분은 사실이 아닌 거 아실 수 있죠. 물이라는 거는 가장 안정한 물질이고 얘네들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벨상을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자리에서 저는 물만 먹어도 진짜 살찌던데 하시는 분은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좀 배우고 저 노벨상을 좀 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만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물로 가는 자동차는 만들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 얘기인데 여전히 다이아몬드 굉장히 멋지죠.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수한 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배열되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시커먼 흑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걔네들이 어떤 게 더 안정한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불안정해요. 흑연이 더 안정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아무리 깨려고 해도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얘가 흑연보다 더 불안정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안정한 녀석은 언젠가는 안정한 걸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적으로 보면. 잠깐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결혼 반지 이거 팔아야 되나? 이거 좀 이따 이거 흑연으로 바뀌면 어떡하지? 흑연으로 바뀌는 시점이 내년쯤 되면 큰일 났네. 빨리 바꿔야 되겠다. 물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가만히 있는데 바뀌려고 그러면 그거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비록 이것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이게 더 안정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에너지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이 에너지 장벽을 넘기 위해서 제공돼야 될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상온 상압에서는 거의 무한대 무한정의 시간이 가더라도 그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이런 상대적인 에너지 차이예요. 진짜로 관심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굉장히 안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모든 것을 태우면 얘네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자꾸만 쟤네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포도당이 대사장 우리 사람이 포도당을 먹어서 완전 연소를 하면 CO2하고 이산화탄소가 하니까 대사작용을 하죠.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면 옥테인이라는 그 탄화수소를 넣어주면 걔가 반응을 해서 또 CO2와 H2O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계속 밥을 먹고 동물도 밥을 먹고 자동차도 계속 기름을 먹는데 그러면 결국엔 다 이산화탄소 물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망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식물들이 망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도 굴리고 사람도 굴리고 동물들도 움직이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쓸데없는 이 분자들을 식물은 자기가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태양 에너지로 이걸 더 쓸모 있는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광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놈이죠. 광합성이라는 건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태양광인데 태양광을 가지고 이것이 쓸모없는 에너지적으로는 적어도 쓸모없는 물질을 쓸모 있게 만드는 마법의 기술이고 그것이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터득한 기술이에요. 광합성은 지금 말했다시피
이것의 역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가장 에너지가 낮은 CO2와 H2O 같은 물질을 갖다가 더 에너지가 높은 물질로 바꾸고 싶다고 그랬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은 연료가 아니죠. 물은 연료가 아닌데 물을 갖다가 아까 식물이 했듯이 태양광만 가지고 물을 갖다 깰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수소하고 산소가 될 텐데 수소는 연료예요. 마치 아까 포도당이나 옥탄가스가 연료인 것처럼 얘도 연료예요. 따라서 만들어지면 얘를 또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텐데 또 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요. 바다에 무한정 많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태양광만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수소가스를 만들고, 수소가스를 얼마든지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시키면 또 물이 되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 순환 구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는, 물리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에너지 손실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진 에너지를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화학자들이나 재료공학자들은 뭐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양광을 갖다, 우리가 식물을 모사해서 태양광을 가지고, 태양은 공짜 에너지니까 이렇게 쓸모있는 연료를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 나뭇잎이라는 주제가 요새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공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분해죠. H2O에서 H2와 H2O2로 갈라지는 분해지만 그 기본 정신이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의 물질로 바꾼다는 측면에서 광합성하고 닮아 있기 때문에 그걸 인공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분해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문제는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흐르고, 그 흐르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형태는 바뀌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는데 형태는 바뀌지만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그럼 그걸로 모든 변화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한번 문제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이걸 한번 볼까요? 대장장이가 아주 빨갛게 달궈진 쇠 막대기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차가운 물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세요? 예, 지식 하는 소리가 들리죠? 자,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기 있던 열이 차가운 물로 전이가 되죠. 전달이 되죠. 그래서 막대기는 조금 식고 열은 좀 따뜻해지는 그런 걸 겪지 않으세요? 마치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있으면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처럼 항상 변화의 방향은 섞이는 방향으로 가더라.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변화의 방향을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를 가는 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별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분명히 지 뜨거운 물체에 갖고 된 열 에너지를 찬물에 줬기 때문에 저 막대기하고 찬물을 전체로 하나로 본다 그러면 에너지 총량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에너지 총량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뜨거운 데서 찬 곳으로 열이 흘러가지 절대로 찬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열이 흘러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뜨거운 국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가운 숟가락을 담갔어요. 그럼 숟가락이 미지근해지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뜨거운 국물이 있는데 차가운 숟가락을 담갔더니 국물은 더 뜨거워지고 숟가락은 더 차가워지더라? 못 보셨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체 에너지는 동일한데 왜 그럼 자꾸 한 방향으로만 갈까? 이거는 향수병이에요. 제가 잘 보이게 하려고 누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갖고 와서 그런데 누르지 않고 향수병 마개를 그냥 열어놨다고 생각하세요. 향수 분자가 나와서 퍼져나가죠. 그래서 맨 앞에 제가 여기서 향수병을 열어놓으면 한 5분, 10분 있으면 뒤에도 퍼질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퍼져나가 있던 향수가 다시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왜 그럴까요? 에너지 변화는 마찬가지인데 퍼져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에너지는 방향만 반대지 똑같은데 왜 그럴까? 물에다 잉크를 풀면 어떻게 되죠? 잉크가 이게 퍼져나가요? 근데 퍼져나가도 잉크가 다시 에라 모르겠다고 돌아와서 하나의 방울로 뭉치는 거 본 적 없으시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에다 설탕을 타는데 설탕이 녹아들어가지 녹았던 설탕이 갑자기 휙 하고서 설탕 덩어리가 다시 생기는 거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비슷한 거예요. 좀 이따 콩쥐 팥쥐 얘기 나올 텐데 팥쥐 어머니가 콩쥐한테 막 이걸 갖다가 섞어놓고 걸러내라 참새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팥하고 콩을 갖다 섞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나중에 표 보면 섞여 있지. 막 돌아다니다가 섞여 있던 것이 탁 피니까는 두 개로 착 갈라지. 이런 경우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 왜 이럴까? 이것도 분명히 변화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는 에너지와는 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는 에너지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고 단지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엔트로피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역학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개가 있어요.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인데 에너지는 형태가 바뀌더라도 총량은 일정하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어디다 적용하냐면 해외 나가실 때 환전하시면 여러분들 알아요. 내가 100불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바꿔주면 10만 원을 바꿔주죠. 돈의 액수는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 이게 에너지는 바뀌더라도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를 바뀌더라도 총량은 계속 일정해요. 모습만 바뀔 뿐이지. 그런데 가만히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면 제2법칙이 있어요.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 바뀌는 에너지 중에 일부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회수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 항상 쓸데없는 에너지를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벽 위에 아까 바위가 있는데 바위는 그때 위치 에너지예요.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에는 운동 에너지를 바뀌죠. 그리고 쾅 하고 충돌하는 순간에는 그 에너지는 전부 다 땅에다가 에너지를 주는데 그 땅에다 주는 에너지는 중간에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와 달리 얘네들은 회수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곳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비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퍼져나간다. Dissipa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그 에너지 중에 일부는 쓸모없는 에너지 양으로 바뀌게 되고 그 양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줄 때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있는 돈은 좀 줄어들어요. 사실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뭐 약간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3법칙은 이거하고 좀 상관없는데 절대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는 에너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아까 제가 에너지 기준을 얘기하다 살짝 얘기했는데 상대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는 뭐를 기준에 따라 달렸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완전히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엔트로피는 그렇지 않아요. 엔트로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엔트로피는 0의 값이 있어요. 에너지도 우리가 0이라고 부르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다 약속을 한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달리 에너지와는 달리 엔트로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수학적인 개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약간 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학은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리를 정하면 그냥 끝인데 0이라는 건 굉장히 명확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에너지나 엔탈피나 자유에너지 이런 것하고 달리 엔트로피라는 놈은 뭔가 약간 수학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자세하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기체가 섞이는 거 이거 굉장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양쪽에 파란 기체와 빨간 기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섞이지 못하게끔 여기 막이 하나 있습니다. 막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실험 해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나 다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이 올라가면 섞이죠. 참 신기하네요. 아무도 안 해보셨는데 누구나 다 아는 답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는데 아직 막이 있어요? 이러다 막을 제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섞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예상대로 해보나 마나 당연한 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뒤섞이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동의 때문에 뒤섞이는가. 예를 들면 막이 있을 때 입자의 운동과 막이 없을 때 입자의 운동이 특별히 달라지진 않는데 막이 있을 때는 튕겨나와서 이 안에서만 운동을 하게 되는 반면에 없어지니까 막 운동을 하게 돼 있고 따라서 섞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콩쥐팥쥐 얘기처럼 섞어놨는데 이걸 갖다가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섞는 건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가 입자의 뒤섞인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섞인 모델을 보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아니 화학에서 무슨 경우의 수까지 따지냐 그럴지 모르지만 수학이나 통계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다루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실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에 두 개가 있어요. 기체는 이렇게 많지 않고 네 개만 있다고 칩시다. 네 개를 갖다가 다 번호를 붙여놓고 성루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안 섞이는 경우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6개 중에서. 나머지는 숫자 비율은 다르지만 다 섞여 있죠. 분자가 네 개니까 이 정도지 분자가 한 100개나 한 만 개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쏠리는 놈은 굉장히 확률이 적을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기에 무슨 자연의 어떤 지혜나 자연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게 순전히 확률 게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섞인다는 말은 제가 영화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타이타닉 이게 1998년인가요 나온 영화죠. 여기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앉아가지고 굉장히 돈독한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제한 조건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섞여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사실은 이 장면은 1등석 귀부인들과 3등석 그 노동자들 장면을 찍어놓은 거긴 한데 어떤 뭐 사회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제한 조건이 없을 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격식이나 이게 차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잘 섞이고 자연스럽게 그걸 우리는 섞인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이 마치 그걸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딱 어떤 제한 조건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부분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걸 생각하는 거죠. 로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가끔 해봐요. 가끔 해보는데 재밌어요. 근데 로또를 해보실 때 로또의 법칙은 1부터 45까지 수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굉장히 특별한 수를 골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가가 그러니까 통계학 대가가 정하원 교수님이었어요. 정하원 교수님한테 당신이 하나 번호 고르고 내가 고르겠다. 그래서 서로 내기를 했어요. 했는데 정 교수님 고른 숫자는 이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골랐어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건 저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드디어 아 정하원 교수 밥은 내가 사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나오는데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확률을 공부해 오시면 다 알지만 이게 개별 확률은 똑같아요. 45개 중에 6개 고르는 확률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고르나 2, 4, 5, 6, 8, 10, 12까지 고르나 어떤 규칙, 제한 조건 이런 걸 가지고 고르는 경우의 수가 많긴 하지만 그거 다 해봤자 한 100개, 200개, 많아봤자 1000개밖에 안 될 거예요. 이 경우의 수 전체를 따지면 800만 개가 넘는데 800만 개 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막 그냥 무작위적으로 섞여 있는 어떤 규칙성이 없는 그런 걸 고르는 경우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선입견은 아무래도 무질서해 보이는 것 중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 질서가 있는 데서 나오는 확률보다는 그게 훨씬 높지 않겠는가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 하나하나씩을 비교해도 마치 얘가 될 것 같고 얘는 안 될 것 같은 왠지 정하원 교수는 굉장히 오늘따라 불쌍해 보이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기체를 섞는 걸로 돌아가 봅시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인데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1리터의 두 종류 기체를 섞었을 때 섞이지 않고 같은 종류끼리 모여있을 확률 그러면 2분의 1 기체 하나 있을 때는 2분의 1이에요. 오른쪽 방이냐 왼쪽 방이냐 기체 2번 기체도 나는 왼쪽에 또 갈래 3번도 나는 왼쪽 4번도 나는 왼쪽 계속 왼쪽 방향만 간다 그러면 1번부터 3 곱하기 10에 22승계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그게 다 왼쪽 방을 선택하니까 그 확률이 이만큼일 것이고 그 확률은 보이세요? 10에 10승에 22승 분의 1이에요. 이거는 수학자들은 이게 0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돼. 수학자들한테 이게 0이 아닙니다. 수학자들의 0은 0이에요. 그냥. 근데 수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연과학자들은 이게 0이 0보다 더 0 같은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과학은 모두가 다 측정 오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0.00001도 우리는 0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갖고 있는 1 뒤에 그 숫자예요. 10의 22승도 굉장히 큰 숫자인데 0이 22개가 있어요.
0이 12개가 있으면 조라고 그러죠. 0이 16개가 있으면 경이에요. 0이 20개가 있으면 해라고 그래요. 해, 바다 해자. 100해예요. 100해. 근데 그것도 큰 숫자인데 아니 우리는 뭐 1조 원 엄청나게 큰 숫자죠. 100해예요. 근데 이거는 이 0의 개수가 22개가 아니라 10의 22승계예요. 상상 초월이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없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가 알아서 섞일 확률은 없다. 그러니까 저 한 곳으로 몰릴 확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감이 안 오시죠. 그 제가 이 숫자가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명한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물리학과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찰스 키테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열 물리. 근데 거기서 이 사례를 들고 와 소개를 하는데 사실 그것의 원전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원숭이 정리라고 그러는데 원숭이 숫자가 무한대에 있거나 한 마리 원숭이가 있더라도 무한정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원숭이로 하여금 계속 컴퓨터 키보드를 치게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자판을 원숭이가 임의로 쳐가지고 100개 키를 하나씩 임의로 쳤는데 6개를 쳤는데 우연하게도 멍키를 만들어낼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확률이 높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원숭이가 실험을 해본다고 쳐요. 한번 쳐봐. 처음에 딱 쳤는데 M이 나와요. 아니 이 원숭이 굉장히 똑똑하네? 근데 두 번째 치라고 하니까 A가 나오니까 에이 그렇지. 근데 아니에요. 이 원숭이 두 번째 쳤는데 O가 또 나오는 거예요. 슬슬 이제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숭이 이거 천재 아니야? 세 번째 치니까 N, 네 번째 K 이 정도 나오면 사람들은 다 이제 죽어요. 와 내가 엄청난 원숭이를 갖고 있구나. 다섯 번째 E까지 나오면 이제 그야말로 이게 극한입니다. 손을 조리게 되죠. 여섯 번째 Y가 나오면 모든 사람은 이 원숭이가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인간의 지능을. 근데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연의 확률을 계산해보면 100분의 1의 확률로 right 올바른 키를 칠 게 있고 키가 6개를 쳐야 되니까 1조분의 1이에요. 원숭이 1조 마리를 갖다 놓고 6개씩 치게 하면 그 중에 한 마리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칠 거예요. 또는 원숭이 한 마리 보고 너는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계속 1조번을 쳐라 하면 1조번을 치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몽키가 나올 거예요. 이 확률도 굉장히 낮죠. 근데 이 원숭이가 더 용감해졌어요. 나는 대충 쳐가지고 눈 감고 쳐가지고 햄릿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원숭이도 눈 감고 쳐서 만드는데 근데 이 확률도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더 야심차게 한번 도전해봅니다.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성인이 50억 명인데 모든 성인이 나라와 무관하게 각각 책이 천 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은 천 페이지의 두께를 갖고 있고 각 쪽은 천 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원숭이가 임의로 자판을 두드려서 지구상의 모든 책을 모든 책, 모든 신문, 모든 유튜브에 들어가는 자료 완벽하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DNA를 확률이 얼마냐 계산해볼까요? 이거 보면 50명이니까 이만큼이고 1000권, 1000쪽, 1000개 이만큼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 확률 엄청나게 작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햄릿을 하나 치는 정도 확률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문자 정보를 지능 없는 원숭이가 임의로 만들어낼 확률이 아까 우리가 봤던 확률보다 더 커요. 아까 우리가 공기가 임의적으로 한 곳에 몰릴 확률을 계산했잖아요. 이거보다 월등히 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원숭이로 하여금 문명을 하나 새로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확률은 작은 확률입니다. 자, 그러니까 드디어 확률 싸움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확률 싸움. 이건 제가 넘어가겠어요. 자유에너지까지 얘기했다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목이 좀 괜찮으면 하고 싶은데 다음번은 미루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수학이와 통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엔트로피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인데 미세 상태의 경우의 수인데 그것들은 그 입자가 움직이는 부피 그리고 입자의 에너지에 이게 n이라는 데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입자의 개수의 지수함수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엔트로피는 수학적인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통계적인 엔트로피를 정의하고 이거로부터 많은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시립 묘지에 가면, 그러니까 볼츠만의 상이 있는데 굉장히 엄숙한 상이 있어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 위에 보면 뭐가 하나 적혀 있죠. 이게 이거예요. 자기 묘비명이죠. 묘비명.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엔트로피라는 거하고 연락학 재산법칙을 다시 좀 살펴보면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볼츠만 같은 사람들이 통계적인 해석을 가기 전에도 연락학적 엔트로피는 있었어요. 이미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많이 나오기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시작하고 나폴레옹 전쟁 있었고 하는 19세기 초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있었는데 그때 엔트로피는 경험론적인 법칙이에요. 그 엔트로피의 제3법칙은. 하지만 통계적 엔트로피가 19세기 후반에 정립되면서부터는 이 통계적 엔트로피가 연력학적 엔트로피와 같고 더군다나 이것이 선험적인 물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면은 경우의 수의 로그값이라고 그랬는데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절대온도 0도로 가면 모든 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로 가고 가장 안전한 상태는 정의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태의 숫자는 절대온도 0도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을 거고 로그 1은 0이니까 엔트로피의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델타 S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아니라 엔트로피의 절대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그것이 통계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결정된 엔트로피가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오던 연력학적인 엔트로피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 모든 걸 집대성한 사람은 볼츠만이에요. 루드빅 볼츠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기계에 대한 통계적인 접근을 했고 이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공격을 받아요. 에른스트 마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초음속 제트기 할 때 마하 3 뭐 이런 거죠. 그 마하예요. 이 마하라든지 이게 유명 물리학자고 유명한 화학자인 오스발트. 이 당대 거장들이 다 반대를 하고 심지어 독일 철학계까지 반대를 합니다. 오스트리아 자기 고국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못 받아요. 학계에서 배척하고 철학적 모색을 하다가 결국 좌절해서 자살을 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스토리예요. 마치 우리가 이 볼츠만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로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인데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배척을 받고 이해를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약간 그 빈센 반고하고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볼츠만의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볼츠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불가역성이 있다고 그랬죠. 뜨거운 국물에 차가운 숟가락을 담으면 왜 항상 열은 뜨거운 국물에서 찬 숟가락으로 오느냐. 거꾸로 가진 않고 불가역적이잖아요. 가역적이 아니잖아요. 그 근원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이유는 입자의 개수가 많다는 데 기인한다. 한마디로 결론은 무수히 많은 입자고 따라서 무수히 많은 입자를 통계적으로 처리했을 때 확률이 높은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자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건 아니다. 아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 산책하시다가 계속 같은 데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가끔 보면은 친구 만나죠. 친구 만나는데 어제도 그 친구를 만났는데 한 두 달 뒤에 똑같이 만났어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근데 단 두 달 뒤에 만났을 때는 처음에 만난 데하고 장소가 약간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한 12년쯤 지난 다음에 한 번은 같은 장소에서 만나. 섬찟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입자의 개수가 적을 때는 가능해요. 상당히 가능해요. 근데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 도쿄의 시부야예요. 시부야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한 1,000명 된다고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위치에서 다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다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스냅샷을 하나 딱 찍어놓고 매일 똑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을 계속 찍어봤자 이거는 연출이 안 될 거예요. 재현이 안 될 겁니다. 왜? 사람 숫자가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상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원래 전체가 똑같은 상태를 가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볼츠만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 이건 불가역성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결국 이제 확률과 통계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화학도 생명과학도 심지어 당연히 물리학은 더더욱 그 수학과 통계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공부하던 책이네요.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정말 인생이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막 노트도 막 적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갖다가 저보다 한 100년보다 훨씬 더 전 사람들이 훨씬 더 우아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모든 화학 반응에서의 통계적인 해석 다 정리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볼츠만의 H 정리예요. 볼츠만이라는 사람은 이걸 무지하게 연구하다가 자기가 H 시리엄이라는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볼츠만의 이 H 시리엄은 요즘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분포함수 F라는 게 있는데 분자가 계속 충돌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몰레큘러 케이어스라고 그러는데 몰레큘러 카오스, 몰레큘러 혼돈이에요. 분자의 혼돈이에요. 계속 충돌하고 임의적인 방향으로 충돌을 하는데 충돌하기 전에 분포함수, 충돌하고 난 다음에 분포함수의 차이로 만들어진 적분꼴로 분포함수의 시간 변화율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갖다가 새로운 함수 하나를 정의하는데 이게 다 분포함수에다가 분포함수의 로그 값을 곱하는 값을 하나 취해요. 이거는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릴 텐데 어쩌면 패널 디스커션에 나올 텐데 저게 뭐냐면 엔트로피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부호가 반대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H함수를 만들어 놓고 H함수의 성질을 가만히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H함수가 항상 0보다 줄어든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까 제가 부호가 반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사실하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볼츠만 너 틀렸다. 왜? 얘네들은 전부 다 가역적인 운동을 하는 입자들의 시스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입자의 개수가 많다 하더라도 입자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각각의 개별 입자는 다 가역적인 운동을 해요. 근데 즉 다시 말해서 뉴턴 방정식에서 t를 갖다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마치 우리가 영화를 거꾸로 돌리듯이 가역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입자의 개수가 많아도 운동 자체의 본질은 가역적인데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전체 시스템의 형태가 불가역적인 방향성을 갖게 된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이 뭔가 야바위꾼이 장난을 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이 막 닥칩니다. 제가 오늘날 버전으로 카톡을 하나 도입을 할게요. 첫째, 공격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로슈미트라는 사람인데 당대 최고의 물리화학자예요. 볼츠만의 그 같은 직장 동료예요. 심지어 사이도 굉장히 좋았어요. 둘이 굉장히 서로 좋아하고 존경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23살 사니까 거의 아버지뻘을 가깝죠. 어느 날 카톡을 보냅니다. 1876년 이 연도는 맞아요. 날짜는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로시뮤트의 생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적었어요. 생일 기념으로 학교에 와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볼츠만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야 루드빅. 볼츠만이 Yes, sir. 왜 그러십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당신 상당히 심각한 오류가 있어. 제가요? 왜요? 로시미트가 말하기를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가역적 운동을 하는 입자로 이루어진 개에서 그 입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불가역성이 나올 수는 절대로 없네. 이게 1876년은 얘기입니다. 볼츠만이 이걸 엄청나게 변호를 많이 했어요. 막 진짜 사람들한테 얘기한 볼츠만 우구는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볼츠만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많이 상했죠. 그러고 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화학자가 공격을 하더니 이제는 수학자가 공격을 해요. 에른스트 조멜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 또 거의 50년 차이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거의 아버지뻘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들뻘이에요. 근데 아들뻘이 볼츠만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 사이 볼츠만은 많이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1896년 이것도 횟수는 정확합니다. 날짜는 역시 아무렇게나 잡았는데 조멜로의 생일이에요. 볼츠만 선생님 왜 그러나 에른스트 선생님 알고 보니까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뭐라고? 지금 또? 하는 얘기가 선생님 H정리는 포앙카레의 회귀정리하고 완전히 상충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거예요. 포앙카레 회귀정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그 보셨죠? 아까 신주쿠나 시부야 또는 우리 종로나 광화문 이걸 보면
이 장면 하나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장의 스냅샷이 있어요. 그러면 입자 하나하나가 다 있는데 그걸 N개라고 치면 모든 입자는 자기의 위치가 있잖아요. X, Y, Z라는 위치. 그리고 입자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있어요. 따라서 한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의하려면 여섯 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그 입자가 N개가 있으니까 6N 차원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에 모든 입자의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이 스냅샷에 담긴 모든 정보는 이런 3공간의 한 점에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움직여요. 단지 딴 데로 도망가진 않아요. 이 안에 있거나 적어도 지구를 떠나진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계속 이 3공간에서의 좌표는 움직이지 않겠어요? 근데 한참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는 원래 때로 무한히 가까이 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포앙카레의 회귀정리예요. 회귀, 그러니까 recurrence,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포앙카레는 아주 당대가 아니라 어쩌면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뭐 수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인류의 지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유한한 부피 안에 담긴 기계적 운동을 하고 있는 개는 반드시 언젠가는 원래 상태에 무한히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수학자들은 이렇게 당연한 걸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볼츠만이 이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볼츠만이 했던 거는 계산을 해보자. 그럼 오케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계산해보자. 계산을 했어요. 이게 앞거리인데 포앙카레 회귀 시간을 계산합니다. 3제곱미터 부피 안에 10에 18승계 원자가 500m 퍼 초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경우에 이 원자 각각 자신의 원리 위치를 1나노미터 안에서 반복할, 그리고 속도도 500m가 아니라 499에서 501밖에는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원래 속도와 원래 위치를 거의 그대로 재현할 정도로 모든 10에 18승계 원자가 재현하는 데 걸리는 회의 시간이 이만큼이에요. 10에 10승에 19승이에요. 년이 걸리는 거예요. 참고로 우주의 나이가 얼마죠? 138억 년이고 기껏 해봤자 10에 10승밖에 안 돼요. 우주의 나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이 정도 시스템에서 포앙카레 회귀 시간이 도달할 테고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게 도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계에서 어떤 일방적인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우리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거시계도 거시기를 이루는 모든 미시계가 가역적이라면 거시기도 가역적이긴 한데 그 가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다 그러면 가역이 아니죠. 그럼 불가역이죠. 마치 우리가 확률이 굉장히 0에 가깝다 그러면 그걸 0이라고 부르는 게 더 타당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열역학 제2법칙의 통계적 해석이 있는데 열역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그 엔트로피는 전체 엔트로피고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계뿐만 아니라 주변계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요. 아까 자유 에너지를 제가 하려고 하다 말았던 거는 이 부분 때문인데 사실은. 근데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는 전체 에너지가 0보다 커야,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가 커야 되고 우주 전체가 하나의 고립계라면 우주 전체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팽창 우주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 한 두세 개 남았습니다. 질문이 이런 거예요. 진화는 단순한 생명체에서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를 변화하고 하는 과정이다. 복잡한 생명체라는 것은 더 안에 기관이 많아지는 거죠. 아메바 같은 데서 더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걸로 가니까 질서가 더 잡혀가게 되고 따라서 무질서도는 감소한다. 엔트로피는 그럼 감소할 수 있네. 그러면 열역학 제2법칙이 어긋나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늘 증가한다며 따라서 진화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즉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화라는 현상은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증가하는 엔트로피는 전체 독립계 우주라든지 또는 열역학적인 우주의 엔트로피예요. 즉 자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기 시스템 주위까지 포함한 엔트로피예요. 생명체는 독립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립계 아니죠. 집에 가서 빵도 드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대사를 통해서 그 생명체 현상을 유지하고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체가
성장을 하거나 개체가 또는 종이 진화할 때 일어나는 구조화는 에너지를 소비해서 엔트로피 감쇄를 상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고 있고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이 프리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걸 상쇄해서 결국 전체 자유 에너지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하게 시스템 자체에만 엔트로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마치 열역학 제2법칙이 진화를 부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 자체가 진화를 부정하거나 긍정하진 않아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한 데서 그럼 질서가 나올 수 있느냐. 아까 조금 전에 그 질문이죠. 왜 무질서하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데서 질서가 왜 나오느냐. 왜 현 그 단순한 생명체에서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가 일어나느냐. 그런 문제예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What is life라는 책을 썼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비슷한 게 나옵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엔트로피 감쇄를 상쇄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77년 노벨상을 받는데 이 사람은 화학계에서 에너지 소모가 자기 조립 과정,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요. 그래서 그로부터 지난 한 몇십 년 동안은 자기 조립, 프랙탈, 얘네들은 약간 다르지만 카오스는 초기 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강해서 지수함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초기 조건 약간만 달라지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카오스라는데 그것도 역시 복잡계에도 적용되는 얘기여서 자기 조립이나 프랙탈이나 카오스나 진화, 요즘 와서 시스템 생물학 이런 데 관통하는 개념이 된 겁니다. 열역학적인 개념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에너지의 절반 정도는 질서를 만드는 데 쓰여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열을 내는데 우리가 생명 유지되는 데 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미스터리가 뭐냐. 저는 그냥 과학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가장 미스터리한 건 우주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광대무변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쟤네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 법칙은 누가 만들었는가, 왜 우주 법칙이 우주의 물리 법칙이 지구에서만 적용될 뿐 아니라 안드로메다에서 적용되느냐, 이거 이상한 거죠 진짜. 왜 그런지 몰라요. 생명?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얘는 왜 꼭 죽어야 되지? 진짜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신비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별로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연결고리라고까지 말은 못하지만 약간 희미하게나마 굉장히 희미하게나마 열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단순한 열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팽창 우주에서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과 그 엔트로피 증가와 수반해서 시스템 전체 엔트로피 그러니까 우주 전체 엔트로피 증가가 결국 시스템 엔트로피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자기조립 프랙탈 카오스 진화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이 둘 사이 연결고리에 화학이라는 멋진 분야가 있는 게 그게 미스터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케미스트리는 화학의 미스터리를 가지고 미스터리를 캐는 한 학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나머지 아홉 강의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패널 토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목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시간을 넘겨주신 우리 김성규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패널 토의는 이제 또 한 번 그 같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중앙대학교 성재영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성재영 교수님 일단 좀 이따 강연도 해주실 거지만 일단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생명 현상을 화학 반응 차원에서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김성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생명체 내에서 엔트로피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생명체가 이런 질서를 구현해내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김성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뭐 볼츠만 얘기해 주시고 볼츠만 사랑하시는데 아까 저 오스트리아의 볼츠만 거기는 가보셨나요? 저는 비엔나 그 공업 묘지는 갔었는데 음악가들은 다 봤는데 볼츠만은 발견을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볼츠만 묘소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통계학을 원래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학과를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 가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을 하세요? 사실 청중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과학자들도 각각 전공 영역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열역학 통계학 강연을 한 저는 사실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걸 배운 지는 한 40년 됐던 얘기예요. 저도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 옆에 계신 두 분이 이거 전공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정하훈 교수님까지 합치면 통계역학 3인방이 여기 앉아 계시는 셈입니다. 저는 문외한인데요. 저는 화학이라는 그 무대의 배우들은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다 분자들이에요. 근데 분자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분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행히 분자들은 빛을 들이대면 자기 성질을 잘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분자든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빛도 전하의 움직임, 전자기파라. 그래서 빛하고 분자 사이에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특성이 있어서 저는 빛을 가지고 분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뭐 좀 가볍게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들으시다가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런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주제가 몇 개 있기는 했는데요. 한 시간 듣다 보니까 잘 기억도 안 나고 머리가 좀 멍해져서 그냥 무시하고 대충 머리 아닌 무질서해진 것 같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무질서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사실은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게 화학강이라고 그 광고가 나갔는데 도로 나가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강의가 아닌 걸로 생각하시고 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확률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통계강의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그 되돌아보는 뜻에서 김성 교수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나 저희 주제에 좀 얘기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이 방 안에 이제 공기 입자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 아까 들으셨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마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좀 쏠릴 수도 있으니까 내 옆에 있던 공기 입자들이 갑자기 다른 쪽으로 쏠리면 내가 숨을 못 쉬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 출제 의도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기 앞에 그 카오스 재단 이사장 이경 이사장이 앉아 계시는데 이경 이사장 주위에도 공기가 있고 제 주위에도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들은 임의적인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공기들이 작당을 한 건 아닌데 우연하게도 이상해 이경 이사장 주위에서부터 5cm씩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계신 어느 분들도 내가 평생 70, 80, 90을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 출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무시무시한 확률이라고 하셨는데 성재현 교수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죠. 이미 두 분도 다 답을 알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김성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시피 입자의 개수가 작을 때에는 그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가스 입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겠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기체 입자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한쪽으로 몰릴 확률은 그야말로 작은데 이걸 어느 정도로 작은지 아까 김성 교수님께서 제가 제 숫자를 드릴게요. 1리터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자발적으로 0.01% 수축한다. 그러니까 1리터가 아니라 999.9ml로 수축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아까 원숭이가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DNA로 확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쉬운 말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작다가 말고 작다라고 하면 진짜 일어나는 네. 줄 알아요. 작다가 말고 어떻게 작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벤트들 중에 가장 그 레어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여기서 점프를 했는데 달에가 있을 확률.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계산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거보다 이게 더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실제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송 교수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안 될 것. 저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 제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봤을 때 아까 그 공기가
내 옆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도 그렇게 확률이 작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이 모여서 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진짜 0이 아닌가요? 그러면 0인데 제가 왜 여기 있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한 질문 아무래도 김성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미 좋은 질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답을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 분자들이 조합을 해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생명체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만들어진 생명체가 우연하게도 신성민 교수의 확률은 진짜로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자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후자도 좀 들어있죠. 그래요. 사실은. 예. 네. 네. 그거는 뭐 제 판단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약간 제 얘기를 하면서 좀 생명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아까 성재영 교수님께서 본인의 전공이 그런 생명 현상과 엔트로피 그런 걸 연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 질문하는 것보다 그냥 강연을 먼저 좀 듣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걱정되는 거는 강연을 들으면 더 토론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3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3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를 보여주는 강연이라는 뜻으로 3분 과학이라고 했는데 한 8분 정도 우리 성재영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큰 박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연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중 여러분들하고 접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리허설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아주 그 재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먼저 첫 번째 재앙이 생겼는데 이걸 넘기는 그 아 예 다행히 여기 있네요. 예. 예 저기 일단 타이틀은 생명현상과 엔트로피인데요.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일단 정상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사실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한테서 반사되어서 나가는 빛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보실 때 이 눈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이 눈에는 그 빛을 받으면 분자 구조가 바뀌는 그런 분자들이 막막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빛을 받으면 그 구조를 바꿔요. 이렇게. 그리고 바뀌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빛을 맞은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 전기 신호를 먼저 나간다. 그 뇌내에 있는 신경세포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전기신호들이 여러분들 뇌내에 있는 신경세포를 타고 쫙 위로 흘러요. 이 뒷부분에 비주얼 콜텍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나서 누군가가 그걸 확 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개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현상이 생각처럼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색깔을 보는데 그 색깔의 본질은 사실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매개하는 뉴런들의 파이링이죠. 근데 그런 뉴런 파이링을 일으키는 과정은 모두가 효소 반응들이 일으키는 그 화학 반응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칼슘 이온 채널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화학 반응들이에요. 제가 방금 이제 보는 것 말씀드렸는데 듣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듣는 과정도 정말 기가 막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헤어셀이라는 작은 털 달린 세포들이 귀에 있어요. 얘네들이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그 틀이 꼬부라지면서 아이온 채널들이 열리면서 뉴로널 파이링을 일으키고 그거를 뇌의 어떤 부분이 소리로 인식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생명에서 모두 다 효소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소 반응들 개개별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초파리 배아세포의 분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정동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열 과정은 여러 개의 효소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효소 반응은 굉장히 무질서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앵무조개 같은 경우 이 매우 유명한 예입니다만은 이 그 껍데기가 굉장히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구성하는 그 물질들을 분석해 보면 칼슘 카보네이트 그러니까 탄산 칼슘이 되겠죠. 탄산 칼슘하고 이 단백질들하고 이게 엉겨 붙어 있어요. 이게 층상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규조류 다이에톰이라는 녀석들은 단세포 생물들이에요. 그런데 단세포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포벽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무기물 구조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예들을 보면은 생명체들이 유기화학 반응이나 무기화학 반응을 조절해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질서를 구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답은 간단하게 효소 반응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구조를 읽어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반응 네트워크는 우리 대장에 살고 있는 대장균들의 반응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모두 나타낸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갖고 있는 단백질 수가 우리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우리는 한 2만 개 정도 이상의 단백질을 갖고 있고요. 그 친구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보다는 한 100배 이상 작은 단백질들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박테리아들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머리도 없는 친구들이 밥 있으면 밥 찾아다니고요. 독을 뿌리면 독에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뉴런 없이도 어떤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런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효소 반응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질서를 구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그러면 생명체가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복잡한 반응 네트워크를 구현해내느냐 그 정보의 출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전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대장균들도 부모들이 다 있죠. 그 대장균 같은 경우는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선조들로부터 내려받는 유전 정보가 있고 그 유전 정보의 그런 반응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그러니까 유전자에 들어 있는 그 정보가 바로 세포 반응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나고 질서가 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질서의 오리진은 바로 유전자에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보가 엔트로피 감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유전자가 그러면 생명체의 질서 구현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유전자가 같은 생명체들은 그렇다면 같은 생명 기능과 질서 구현 능력을 가지는가 더 나아가 운명이 같은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을까? 이제 요즘은 잘 알려져 있는 질문인데요. 유전자가 같다 할지라도 유전자로부터 발생하는 단백질의 개수는 세포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를 발현하는 그 화학 반응 과정들이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무질서한 효소 반응들이기 때문에 반응 네트워크로 이걸 조절하더라도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걸 조절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말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포라도 세포마다 다른 개수의 단백질을 가지게 된다. 다른 개수의 효소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하면
생명체는 그걸 가만 놔두지 않고 이용을 해가지고 단백질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세포로 분화하기도 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 다르게 이렇게 생명 기능의 다양성을 창출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조절 못하는데 조절 못하는 것은 이용해가지고 생명 기능의 다양성을 구현해내는 것이죠. 물론 이런 조절 기능도 완벽하지는 않아서 어떨 때는 이 조절에 실패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세포들이 화학반 네트워크 이용해서 이런 질서를 구현해내고 거기에 질서를 구현해내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무질서도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무질서도가 방금 보시면 이 점들이 이제 유전자입니다. 박테리아들의 유전자들의 발현량과 발현량 무질서도를 한꺼번에 그린 것인데요. 모든 유전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발현량과 다른 무질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 같은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건 대장균이고 이거는 이제 빵 만들 때 역할을 하는 효모들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이런 유전자마다 유전자 발현량이 다르고 하냐 이거죠. 응? 왜 유전자마다 발현량도 다르고 발현량 무질서도 다르냐. 그 이유는 이 얘네들이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렸는데 그 유전자마다 그것을 발현하는데 관여하는 화학 반응들의 속도와 반응 속도 요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응 평균 반응 속도는 발현량을 결정하고요. 반응 속도의 요동은 무질서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따르는 정확한 법칙이 있어요. 최근에 밝혀진 것인데 화학 요동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 간단한 법칙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요동 법칙이 보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 결과와 전산모사 결과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종류의 실험과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 있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 짤막한 톡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명 현상은 세포 내 효소 반응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응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무질서한 개별 효소 반응들의 반응으로부터 질서를 구현해낸다는 것이고 그 반응 네트워크가 구현되는 이유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것이 구현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조절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조절 능력이 따르는 정확한 수학 공식 같은 게 존재한다 이런 거죠. 예, 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들으시면서 우리 김성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특별히 없고요. 그 성 교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실이 그런가요? 예,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예, 아까 제가 톡 중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상당수 세포들이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데 실패해서 일어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 분열 과정이 적절히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되지 않고 계속 분열하면 그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혈당 농도 같은 게 어떤 일정한 조절 범위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되지 않고 그것이 너무 높아지거나 하면 그게 당뇨가 됩니다. 이렇듯이 세포 기능 조절 능력에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게 질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절 기적을 이해하고 그 세포가 조절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이제 질병 치료 과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료 방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무질서도 치료, 그러니까 엔트로피 테라피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엔트로피 테라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적으로 한 말 말씀드리면 최근에 발전하는 학문 분야 중에 그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생물학이기도 하고 수학이나 물리학
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암이 발생을 할 때 암이 무한정 그 제어 안 되는 세포 증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암이 생긴 부위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혈관이 더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해서. 근데 혈관이 생성되는 것도 알고 보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이 없어지고 거기서 조직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에서 다루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 약간 좀 뭐 다른 질문이 돼버릴 것 같은데, 아까 그 유전 정보 얘기를 하셔서. 예. 근데 정보 인포메이션하고 엔트로픽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정보량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데, 오늘 보신 엔트로피, 아까 김성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엔트로피 파뮬라와 비슷한 공식을 사용해서 정보의 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것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는 사실 좀 어려워서, 사실 여기 저 장원철 교수님하고 정원 교수님 빼고는 다들 별로 그 좋아하시지 않는 주제 같아서 여긴 더 나가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두 분 무대로 모시고 싶기는 하나. 근데 뭐 나중에 두 분한테 듣는 걸로 좀 생각. 아마 나중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그 한 가지만 더 질문해보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이게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현상, 특히 뭐 노화라든가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불가역성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한 가지 한쪽으로만 가잖아요. 그게 왜 되돌아,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왜 허구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돌릴 수는 왜 없는지 얘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immortal jellyfish라고, 이 해파리 녀석이 늙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다시 젊어지는 그런 해파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안 죽어요, 잡아먹히지 않는 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젊어진 하면은 거의 단일 세포 수준, 엠브리오고 레벨까지 돌아간답니다. 여러분들 이 궁금하시면은 저기 구글에 가셔가지고, 구글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immortal jellyfish라고 치시면 그 위키피디아에 다 나옵니다. 이건 젊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은 그런 종류의 프로세스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노화는 엔트로피 때문에 지인들이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몇 가지 생각해둔 주제도 있는데, 꼭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강연을 들으신 객석 분들의 질문을 먼저 좀 받아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한테 보여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좀 손을 들어주시죠. 예, 이쪽에 앞에 계신 분, 여기 이쪽에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태수라고 합니다. 아까 강연 중에 엔트로피는 제로 상태까지 갈 수 있다, 제로 상태가 정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제로 엔트로피 제로 상태를 어떤 상태를 구현한 적이 있습니까? 구현했거나 실제 관측했거나. 목적이 그걸 뭐 위한 건 아니겠지만 절대 어느 영도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필요하다면 아마 측정을 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사례를 모르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온도 0도로 가까이 가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왔어요. 20세기 초반에 절대온도 한 4켈빈, 절대온 4도까지 가는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비록 열역학적인 엔트로피는 한 100년 정도 더 있었지만 열역학 제3법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과연 진짜로 절대온도 0도로까지 갔을 때 엔트로피가 0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극저온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아마 그런 매주 그 측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워낙 이거는 뭐 이미 일반화된 기술이어서
거기에 대한 뭐 사례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까지 그쪽으로 실제 그 엔트로피 제로를 확인한 것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절대 영도를 못 갔다. 절대 영도 영도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 영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영도 영도를 다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무한히 다가갈 수는 있는데 절대 영도 영도로부터 예를 들면 인간이 만들 현재 하고 있는 얼마 전에 나온 그 노벨 물리학상 탔던 사람들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쿨링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구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절대 온도 0도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 켈빈 10의 마이너스 9승도 10의 마이너스 10승도까지 네. 절대 온도 0도에 근접할 수는 있습니다. 0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접 어떤 10의 마이너스 9승 10승 하는 네. 그거는 그 측정으로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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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고 그 정도가 되면 절대 온도 0도나 거의 같기 때문에 열역학 재산 법칙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지구상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걸 한번 더 흐트러 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걸 흐트려서 정말 네. 그 영이라고 간 그 상태를 흐트리려는 그런 노력은 별로 노력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절대 온도로 천천히 영도로 내리면 가장 안전한 상태 하나가 생기는데요. 내리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내리지 않고 비교적 빨리 내리면 중간에 전문용어로 퀸칭이라는 게 생겨서 가장 안전한 상태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실험이 이미 다 돼 있고 60년대 이미 다 돼 있고 그 실험 결과에 따르자면 같은 온도로 내리는데도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절대 온도 0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엔트로피 0의 상태에 가느냐 아니면 엔트로피 0이 아닌 상태에 가느냐까지는 연구가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불빛이 너무 세서 잘 안 보긴 하는데 혹시 질문? 네,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요 앞에 예. 강연 잘 듣고 고마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잠시 생각해가지고 이게 맞는 말인지 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엔트로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제가 볼 때 마음이 안 들어서 왜냐하면은 그건 너무 인간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으로다가 과학자라 그러면 우주적으로다가 이것을 평가해서 판단하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혼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주적으로 볼 때는 그 엔트로피 현상은 혼돈이 아니라 안정을 취하기 위한 우주적인 형태인데 그걸 왜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우주적으로 볼 적에는 운동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가기 위한 행위가 엔트로피인데 그것을 왜 엔트로피라고 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왜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냐면 물의 온도가 0도인데 그것도 인간적입니다. 우주의 온도는 최고 시작하는 건 1도 10K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도 10K가 우주적인 온도인데 그러면 물의 온도는 273.몇 도가 정 진짜 온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엔트로피도 인간적인 단어고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단어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질문 좀 정의 좀 다시 해주셔도 제가 그 엔트로피라는 말 자체가 인간적이냐 비인간적이냐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그 배경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엔트로피 자체만 놓고 보면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적절한 이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 엔트로피의 기준이 인위적이다. 물이 끓는 온도, 물이 어느 온도 기준을 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통계학적인 엔트로피가 없었다면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열역학적인 엔트로피만 있었다면 그랬을 텐데 19세기 후반에 통계학적인 엔트로피가 나오고 그 통계학적인 엔트로피가 열역학적인 엔트로피와 정확하게 같은 양이라는 게 판명이 되고 통계학적인 엔트로피의 의미가 밝혀진 이 마당에는 제가 말하려고 말씀했던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수학적인 임의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한 기준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성현 선생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하고 가깝게 느껴져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예, 그것 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예, 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저 뒤에 손 드신 분 한 분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 요 앞에 학생. 요 앞에 학생 예, 있습니다. 요 앞에 학생.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예. 저기 보이지만 H 공시가 언급하시면서 그 거시 세계에서 예, 그 불가역적 성격을 띈다고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엔트로피가. 근데 그 우주에서 별이 생성될 때 오히려 온도가 증가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 H 공식과 H 공식과 좀 배척이 된 것 같아서 좀 여기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별이 생성될 때는 그 스타 더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간 그 먼지들이 모이면서 상당히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이면서 입자들이 모이면서 굉장히 중력 에너지, 중력장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 에너지가 이제 키네릭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키네릭 그러니까 키네릭은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지게 되면 그게 바로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H 디어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요. H 디어램은 아까 김성훈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일정하게 전체 시스템이 이제 아이솔레이트돼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스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콤부스천이 일어나는 시스템은 그렇게 스타만으로 보면은 아이솔레이트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열을 발생하죠, 그죠? 에밋하기 때문에 독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저절로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는 현상은 그거는 구분이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예. 또 아까 여기 앞에 먼저 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셋째 줄에 여기 계신. 예. 저는 그 궁금한 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산이 있는데 이렇게 돌멩이를 세게 던져 올려주면 그 돌멩이를 많이 던져 올려주면 밑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이를 고온을 가하게 되면 에너지를 충분히 받았으니까 얘가 이제 소매에서 분해돼 가지고 뭐 다른 분자들로 될 수도 있지만은 다시 에너지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거꾸로 종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확률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혹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불가역적인 현상에 대해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되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질문 같은데 혹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뭐 네,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 김성훈 교수님께서 파이널 제가 아마 어중간한 답변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이를 갖다가 태운다는 행위는 종이를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카본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H2O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안정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아주 안정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물론 원래 상태로 돌아 근본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절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네, 뭐 마찬가지 얘긴데요. 좀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물질이긴 하지만 거기 뭐 탄소하고 수소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산소를 만나가지고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완전 연소를 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물로 갈라질 겁니다. 그러더니 굉장히 작은 분자가 돼버리죠. 분자는 그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퍼져나갈 거예요. 이 우주가 좁다고 생각하고 막 퍼져나갈 겁니다. 이 퍼져나갔던 애들이 원래 멤버들이 다시 돌아온다거나 또는 걔네들이 아니더라도 걔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같은 이산화탄소가 돌아와서 합쳐가지고 종이를 만들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수학적인 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영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뒤에 손 들어주신 분, 저쪽 오른쪽 뒤에 예, 여기 모자 쓰신 분, 예. 네, 저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인 상태인데요. 아이들한테 엔트로피를 설명하면서 사실 우주가 빅뱅 이후에 계속 팽창하고 있고 우주는 고립계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델타 S는 양수라고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도 델타 S 우주로 봤을 때는 양수인 거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비가역적인 반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델타 S가 그 개와 주위를 봤을 때도 비가역적인 반응을 했을 때도 우주로 봤을 때는 항상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질문을 애들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예예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주 행복한 학생들인데 정확하게 배워서 로컬하게 아주 국소적으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될 수는 있으나 그 시스템의 인접계 또는 더 크게 보자면 우주 전체를 보면은 그런 국소적인 엔트로피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엔트로피 증가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연하자면 우주가 설사 팽창하지 않고 그 사이즈를 유지한다고 해도 여전히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비가역 과정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여기. 네, 엔트로피는 시간에 대한 무질서함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시간의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정지되어 있던 상태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천천히 흐를수록 무질서함이 막 빠르게 된다던가 아니면 무질서함이 없다라던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선재현 교수님.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실은 엔트로피가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는데요. 계속 관찰하면 다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하고 사실은 그 속도는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시스템이 움직이는가에 의존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엔트로피가 닫힌 개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게 거시계가 되면 그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시간 확률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할지라도 엔트로피는 다시 증가하는 방향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가역성하고 엔트로피 증가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다이내믹스가 그러니까 클래시컬 다이내믹스나 그러니까 고전역학이나 양자역학이 분자나 원자의 운동이 완전 타임 리버설 시미트리가 있다는 사실과 엔트로피가 그 시기에서 언제나 증가 거의 언제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 성재현 교수님 답변하시는 걸 보다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그 저 영상에서 우리 김성 교수님은 볼츠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성재현 교수님은 좋아하는 과학자가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볼츠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볼츠만이 그 아무런 실험 없이 순수하게 생각으로만 어떤 자연 법칙을 유추해내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계역학이라는 거고요. 그 학문은 전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같은 미시적인 상태는 존재할 확률이 같다. 이 하나의 가정으로 모든 로를 다 유도해냅니다. 진짜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비해서 양자역학은 신비롭긴 하지만 전제가 뭐 일곱 여덟 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억셉트해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통계역학은 전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걸로부터 온갖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열역학하고도 콘시스턴트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자들의 물성으로부터 그 시기의 물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준 아주 엘레건트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 강연은 지저분한 양자역학입니다. 예, 저희가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저 시간이 많이 돼서 이상으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나더라도 저희가 그 남아 있을 테니까 혹시 이 그 시간 내에 질문 못 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시간에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그 두 분 오늘 멋진 강연과 같은 그 토의를 해주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수님. 네, 저는 뭐 카오스 과학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과학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가끔 아쉬운 부분은 과학자들 스스로가 그 넓은 과학을 다 사랑하기보다는 약간 짝 일부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그것이 또 대중들한테도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주목을 덜 받는 과학 학문 분야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우연히 이번 화학에 해당이 됐습니다. 화학이라는 게 굉장히 따분한 학문처럼 느껴지고, 그 중에서도 학생들한테 가장 물어보면 가장 따분하다고 느끼는 게 화학 중에서도 열역학이에요. 그 제가 열역학의 열자도 모르는 사람이 두 분 대가를 앞에 두고 가장 따분한 학문에 가장 따분한 주제를 골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이게 따분하면 나는 그냥 과학 현장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셨기 바라고 이번 학기 아홉 개 강연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재 교수님. 예,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앙적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화학을 처음부터 평생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학문이 굉장히 브로드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피직스 로우부터 바이올로지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자연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근사한 학문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성향에 따라서 펀더멘탈 피직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훨씬 더 바이올로지 쪽으로 가셔가지고 바이올로지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매트리얼 사이언스 하시면서 그 신물질 만들어가지고 아주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성을 갖춘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한테 큰 박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오늘 첫 주 강연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그 저희가 첫 강연이라 좀 서툰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이 강연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사실 나오긴 할 텐데, 강연이 진행될수록 서로 우리 강연자나 모더레이터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 좋은 케미가 생기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이영민 교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원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동그란지 길쭉한지 쭈글쭈글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성재현 교수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지저분한 게 양자역학인지를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저희 토론 자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연스러운 거는 굉장히 무질서한 그러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가을밤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생각하면서 어떤 미스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